안녕하세요, 정 사장입니다. 오늘은 경험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란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. 사업과 장사를 하면서 그 경험은 필수입니다. 그래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작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 후 점차 큰 일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정 사장 같은 경우는 마케팅과 컨설팅 분야에서 제가 사는 이 전라북도 지역에 최고로 몇 년간 군립하였고 지금도 무척 유명한 위치에 있습니다. 하지만 외식업 창업을 하면서 그런 경험에 의해서 나는 바로 큰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착오를 가졌습니다. 물론 당시 제 밑에는 외식업 경험이 많은 3명의 동생들이 보좌하고 있었고 그들을 믿고 130평이라 대형 고깃집을 운영했지만 결과는 정말 비극이 되었습니다. 그중 한 동생은 서울 올라가서 일하고 다른 한 동생은 지역의 다른 경쟁 업체의 에이스가 되었고 그나마 한 동생이 제 밑에서 현재 두 개의 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. 금액적으로도 손실이 컸는데요. 1년도 채 안 되어서 2억 정도의 금액을 까먹었습니다. 아, 비참하죠. 갈비집에 대한 그 뼈저린 교훈을 얻은 끝에 가장 손발이 맞는 지금 두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친구와 함께 20평짜리 작은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그게 대박이 났고 그 매장이 바로 뷰네 주방 전주 도청점입니다. 이 사실로 여러분들에게 얻으라는 건 저와 방향을 반대로 가란 말입니다. 130평 대형 매장을 하기 전에 미리 손발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20평, 30평 정도의 매장부터 경험하고 도전하란 이야기입니다. 그 후에 이제 매장을 확장하는 건 늦지 않습니다. 예.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사업과 장사에는 경험이란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. 첫 창업 자체를 크게 하지 마시고 시장도 보고 경험할 겸 사람 관리와 물류 관리 등 매장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게 경험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. 장사, 사업, 특히 외식업 창업은 무척 어렵습니다. 얼마 전에 같이 유튜브를 찍었던 같이 외식업에 투자를 하여 3억을 날린 그 친구와의 이야기에도 나오듯이 외식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. 누가 매달 1억을 벌었네 만에 그런 것은 외식업 매장 전체 100개 중 한두 개의 이야기입니다. 결론입니다. 외식업 창업하실 때는 돈이 있다고 해도 바로 크게 창업하지 말고 멀리 보고 신중히 판단하면서 천천히 사업을 키워나가시길 바라고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